안녕하세요. 체대충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쉽게 만드는 토리 밥 브라이탄. 오로지 조미료와 가공품들만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 정말 간단하게 만들 건데, 그래도 멸치 다시 정도라도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멸치 다시는 제가 미리 여기다가 뽑아 놨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는 닭을 삶을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금기형 치킨 파우더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타이탄이라고 하면, 백탕이라고 하면 끈적끈적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젤라틴을 쓸 겁니다. 뭐 괜히 막 이상한 설명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껍질 힘줄 연골 등을 열탕으로 끓여 추출한 것입니다. 한천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양갱이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그냥 젤리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멸치 다신물을 뽑아놨죠. 한 400ml 됩니다. 400ml에다가 400ml의 치킨 파우더를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그래야지 색깔이란 게 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젤라틴을 일단 반술 정도, 보다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이건 제가 먹을 거니까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동물성 기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건 또 싫으니까 라드 뭐 돼지 닭 껍데기 해가지고 기름을 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기름을 넣겠습니다. 일반 식용유고요. 블라인딩 해서 오겠습니다. 짜잔, 간을 살짝 볼까요? 저는 닭에 스톡이 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라면 하면 이제 약간 복잡한 맛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콘다시를 살짝, 반 테이블 스푼 정도, 물론 아빠 숟가락 기준 반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마늘이 여기 들어가면서 이 제품 맛을 좀 중화시켜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토리 파이탄이 완성이 됐죠? 이걸 이제 끓여 오고, 이거 공명으로는 예전에 제가 니코랑을 살 때 사용했던 닭가슴살 방법으로 해서 닭가슴살 하셔도 되고, 그냥 삼겹살 구워서 올리셔도 되고, 뭐 차슈를 따로 만드셔도 되고, 집에 남아도는 고기 덩어리를 삶아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저는 오늘 닭가슴살이 남아있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썰어도 되고, 그냥 좀 넓게 이렇게 넓게 썰어서 약간 차슈처럼 보여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썰어주시고, 그릇은 제가 이미 데워놨고, 그릇 데우는 거는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금방 만든 이 아이를 살짝 간을 보겠습니다. 끓었더니 거품 크리미함이 사라져서 거품기에다 이렇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이러니까 자꾸 쳐불리지, 이 새끼야. 자, 크리미한 파이탄이 나왔죠? 그러면 면을 삶고, 저는 해동하기가 또 귀찮아서 가게 업소용 면을 준비했습니다. 편하시고 사용하기 좋으신 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젤라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젤라틴이 없으면 농도를 못 내느냐? 아니요. 젤라틴이 없으면 감자나 옥수수나 뭐 이런 전분류들, 물 전분을 타서 농도를 살짝 내는 것도
야매스럽지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야매지만 약간 그 텍스처가 다르다. 그 텍스처 젤라틴을 넣는 것과 전분을 넣는 거는 확실히 그 질감이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를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올려주고 이게 국물이 많아서 올려주고 살짝 단지 멋을 위해서 배추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리 백탕이 완성이 됐죠. 이거 누가 생각했나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론 저는 간을 봐서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백탕을 가루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닭을 막 뭐 얼마나 넣고 뭐 하고 해서 뭐랑 섞어서 뭐 막 몇 시간씩 끓여가지고 막 짜내서 만드는 게 백탕이지만 저희는 가정에서 먹을 거를 고려하고 만들기 때문에 물론 집에서 압력솥에다 하셔도 되지만 더 심플하고 정말 라면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상상을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간을 추가하신다든지 간장을 조금 넣으신다든지 뭐 그거는 뭐 취향대로 하시고 고명은 뭘 얹으시든지 뭐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마저 먹으러 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우성의 야매 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